안녕하십니까. 일본어 대학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정의 출향과 의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 추측과 의지에 대한 조동사는 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 이 뜻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않겠지라는 뜻입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출향이 들어가겠고, 하지 않겠지는 의지가 되겠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도 의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히데이노, 부정을 히데이합니다. 히데스루 하면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데, 부결 같은 건 히케츠 이렇게 합니다. 히데, 히케츠. 요 히자가 부정할 때요 부자를 안 쓰고 후, 요 부자를 안 쓰고 히. 우리는 부정할 때 요거를 많이 쓰는데, 일본에서는 요거를 히데이할 때요 부자로 씁니다. 부정할 때. 요 글자를 히데이라고 합니다. 히데이. 요거는 후라고 했습니다. 후. 요거는 히라고 읽고. 히데이노 스이료. 료. 양이를 말할 때는 료랍니다. 료가 오이. 양이 많다 할 때는 료가 오이 됐을 때 오이. 료로 씁니다. 그 다음, 의지는 이시, 이시. 이는 요 한자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뭐, 고코로다시라는 훈독도 있고, 요거는 하카루라는, 양을 측정하다 할 때, 하카루라는 훈독도 있는데, 훈독은 또 다음에 한자를 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테이노 스이료 이시입니다. 마이. 이게 부정의 추측의 조동사입니다. 부정 추측과 의지의 조동사. 5단 동사는 원형이 들어가고, 1단 동사는 연용형, 수르 동사도 연용형, 쿠르 동사는 원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형태가 많이 다르죠.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가 들어가는 형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고레카라모, 앞으로도 카와루마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타분, 카와라나 하면, 앞에 타분이나 말하려면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추측이 되겠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지.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추측이 될수 있습니다. 가바루, 바뀌다는 뜻이죠.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고래가라모,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답은 육기와 후르마이, 아마 눈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의지라기보다는 추측입니다. 눈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의지가 있을 수가 없죠. 답은, 답은이란 뜻입니다. 아마 뜻입니다. 요거를 한자 쓰면은 타분입니다. 타분, 육기와 후르마이, 눈은 내리지 않겠지, 눈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 카나조와 제타이 나쿠마이, 그녀는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울지 않겠지. 이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카나도 절대 낙구마이. 그녀는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추측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카나조와 절대 낙구마이. 추측, 의지, 이런 걸 신경 쓸것 없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녀는 절대 울지 않을 것, 않겠지. 아마 눈은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요거는 카나조고, 요거는 그는 그녀고, 요거는 겁니다. 카레와 카이, 이거는 한자가 잘못됐습니다. 카이, 카이기. 회의에 출석이 심하이. 그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출석하지 않겠지. 이것도 어지입니다. 그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겠지. 뭐 추측이 돼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아마 그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겠지. 아마 그녀는 절대 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죠? 요 회의를 카이기라 합니다. 카이기. 출석은 실세끼라 그러죠. 이건 틀렸습니다.
출세기입니다. 결석은 개새끼고 출석은 실새끼입니다. 카레와 카이기니 회의의 실새끼. 요게 작은 음이죠. 타금 저 뭡니까? 요음이 몇 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슛. 그 다음에 세. 요것도 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새끼. 실새끼 시마이. 그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출석하지 않겠지. 이거 수, 시가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수류동사는 연용형이니까 연용형 시입니다. 시. 이것도 연용형 이렇게 하면 시마이가 되겠습니다. 시마이. 구루는 원형동사 코마. 구루는 원형이 되니까 구루마이가 되겠죠. 그 다음 다레니모 키카세마이도 계신시다. 누구에게도 키쿠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에게도 듣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기구, 묻다란 말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묻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카세류는 듣게 하다, 듣게 하지 않을 않겠다, 듣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심했다. 기카세마이 일단 동사입니다. 이거는 기구가 기카세루가 됐습니다. 기구 듣다 또 묻다도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카세마이가 됐죠. 듣다 듣게 하다 듣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듣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시다. 누구에게도 묻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신시다. 앞뒤 문장을 몰라서 지금 이 뜻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꾸란 말이 묻다 이 뜻도 가능한 게 가끔 있습니다. 기카세루가 기본형인데 많이 가졌습니다. 결심은 캐신이라고 합니다. 캐신. 이것도 바로 데스를 이어보면 캐신입니다. 누구에게도. 이거는 달이라고 그러죠. 한자씩 나오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다레, 카레, 카노조 이런 거 그죠? 제타에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죠? 다레니모 키카세마이토 누구에게도 듣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듣게 하지 않겠다고 그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의지가 되겠죠. 듣게 하지 않겠다. 여기 않겠지 않을 것이다. 않겠지가 아니고 않겠답니다. 그죠? 누구에게도 듣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카노조와 뭐 쿠루마이 그녀는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지 않겠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해도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추측해도 생각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추측이니 의지니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뜻을 문장에서 그 뜻을 해석하면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단문 가지고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오단동사는 원형이 들어가고 일단동사하고 수류동사는 연형이 들어가고 쿠르동사는 원형이 들어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그 역량이 많겠죠, 이런 것들. 그죠? 부정의 조동사, 나이, 누, 은, 즈. 그 다음에 부정의 추측과 의지. 요게 마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래까라모 가루마이. 답은 육기와 후루마이. 카나도와 제타이 나쿠마이. 카레와 카이기니 슈세키시마이. 다르니모 키카세마이도 계신시다. 카노조와 뭐 쿠르마이. 카노조와 뭐 쿠르마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